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오늘은 편백 씨앗 발화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. 올해는 정말로 이 편백이 이 씨앗들이 발화가 잘 됐어요. 거의 잔디처럼 씨앗이 발화돼서 이렇게 잘 나 있습니다. 이게 다 편백 씨앗인데, 뭐, 수십만 개나 있죠? 아주. 온 천지가 편백 나무 밑에는 전체적으로 씨앗이 이렇게 발화가 됐어요.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전체가 다 이렇게 편백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자동적으로 발화가 잘 됐습니다. 이것을 한 1년만 놔둬도 이 정도씩, 뭐 1년이면 한 이 정도씩 큽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 편백 이 종자를 자르지 않고 전체적으로 한번 키워볼 생각입니다. 정말 씨앗이 발화가 제대로 됐네. 어마어마하게 나가지고. 꼭 잔디처럼, 거의 편백이 거의 잔디처럼 나 있어요. 대신 1년을 놔두면 딱 이 정도 크기. 이 정도 크기로 큽니다. 이거는 뭐 전혀 사람이 관리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이렇게 난 것이니까 뭐 관리비도 전혀 들어가지 않고, 또 이 덕분에 또 다른 잡초들도 나지 않고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그 씨앗들을 자르지 않고 놔두면 또 이렇게 편백 묘목이 금방 자랍니다. 이걸 다 쳐버릴 수 있는데, 뭐 이 편백나무 크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또 하층에 이렇게 편백나무 묘목을 뭐 손 전혀 가지 않고 이렇게 키워가지고 또 묘목은 묘목대로 또 판매를 하고, 또 씨앗 발화 종자된 것은 종자된 것대로 또 판매를 하고. 근데 오늘 정말로 씨앗이 잘 발화가 된 것 같아요. 아주 좋습니다. 기존에 있는 편백나무도 울창하게 잘 자라있고, 씨앗도 발화가 잘 돼서 올해 묘목 생산이 굉장히 많이 될 것 같습니다. 잔대도 지금 한참 꽃을 피우고 있네요. 잔대꽃인데 자, 이게 또 씨앗이 넘쳐가지고 또 내년 되면 또 전체적으로 이렇게 잔대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. 잔대꽃도 상당히 예쁜 것 같아요. 초록꽃처럼, 미니 초록꽃처럼 여기 보면 합니다. 잔디 하나를 키워보겠습니다. 지금 이게 한 7년 정도 된 잔디인데, 이렇게 지금 꽃이 피어 있고, 이것을 한번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얼마나 잘 크는지 수시로 이렇게 해봐야 돼요.
싱싱하네요. 좋습니다. 삼구가 돼가지고 멋지게 컸습니다.